외모가 물올랐단 말이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양생이 그만 잘생겨져라. 힘내라. 뭐야? 쟤는 생긴 건 못생겼는데 마음은 착하네? 뭐지? 추천 이후로 새로운 경쟁자 등장인가? 쭉 뻗은 기럭지의 뽀얀 피부, 극적인 분위기, 게다가 모성본능을 자극하는 병향미까지. 오똑한 콧날, 빠질 것 같이 깊은 보조개, 앵두 같은 입술. 나랑 같은 과인 것 같은데. 뭐야 이것들, 못생긴 것들 뭐 하는 거야? 우대호 형 괜찮아요? 누구야? 아, 이 형 반이 첫사랑. 우리 학교로 전학 온다 그랬거든. 근데 몸이 좀 자주 아파. 반가워. 네가 빙그레구나. 저 여기 혹시... 어? 안녕 꼬마 아가씨, 저 찾는 거예요? 고마워요. 이거 우대호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어? 뭐야?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알던 애인데 여기까지 쫓아왔네. 그래야 혹시 내 러브레터 좀 대신 읽어줄래? 빙그레도 러브레터는 못 받았는데 형 대박이네요 진짜. 읽어달라고요? 형 어디 아픈데요? 마음이 아파. 어차피 거절할 편지를 읽는 단계. 난 어차피 반이 뽑아. 와, 이 말 되게 멋있다. 형 다시 말해주세요. 나도 나중에 써먹게. 어이가 없네. 아니 그나저나 방실이든 왜 안 온다? 방실이 못 올 거야. 어제 스키족 때문에 못 온다고 했거든. 아니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레미한테 전화해야겠다. 레미 전화 못 받을 거야. 목감이 열려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했거든. 아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난 방실 반, 레미 반, 반반반반 둘 다 연락한 사이거든. 아니 오대호 형이 도레미랑 방실이랑 연락한다고? 아니 내가 더 잘생겼는데? 그래 한 명씩 천천히 와. 오대호 오빠 여기 있었어요? 오빠가 준 과자 지금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역시 우리 오빠는 멋있다니까. 너희들이 좋아해주니까 기쁨 반, 불탄 반, 빵빵빵빵. 내가 더 좋은걸? 이렇게 얼굴 간판 났는데 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얘들아 천천히 줄 서. 너희들이 다치면 내 마음이 더 아프거든. 아 너무 좋다. 얘들아 가자. 천천히 와. 저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나도 이대로는 있을 순 없어. 거의 제 마음을 뺏어가더니 절대 용서 못해. 반의를 좀 더 가까이서 보려면 이 학교를 다녀야 하거든. 그래서 전화 왔어. 자, 서시한다. 책펴라. 책펴, 책펴. 뭐야? 내가 책을 안 갖고 왔잖아. 나 이런 기분은 도저히 수 없는데. 잠시만요, 선생님. 자꾸자기 하실 계획입니까? 사자 삼승을 통해 다시 학생과 함께 사제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청출어람을 보았나. 이제야 수업할 맛이 생기는구나. 이게 무엇이 너냐? 예제자입니다! 총장이야! 내 예제자는 양생이가 아니라 오대호 너야! 내가 예제자였는데! 아오. 자! 그럼 이게 무슨 한자더냐? 저 알아요. 빙그레! 샤프샵 샤프샵! 하나 둘 셋! 샴푸 귀성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이건 무슨 글자냐? 그건 쉽지. 마우스바? 무슨 이게 마우스바야? 아우, 완전 박대가리네. 야, 그거 욕이잖아. 아니거든? 아빠 대머리 아저씨 가만히 리얼 간지네요 라는 뜻이야. 아니, 이런 말이 있었어? 있겠냐? 와, 진짜 박대가리다. 와. 아, 진짜. 아니, 얘가 무시당하다니. 내가! 그냥 짜증나지! 근데 더 짜증나는 소식이 있어! 그 오대호 형이 방실이랑 도레미 둘 다 만나러 간대! 뭐? 더 이상은 못 참아!
한판 붙어야겠어. 그래, 한판 붙을 때 됐어. 너가 많이 참은 거야. 내가 너 편할게. 넌 많이 참은 거야. 이젠 참지 마. 싸움. 어이, 형제야. 나도 함께하지. 아, 뭐야, 봉주. 어제 적은 오늘의 동지라고 했던가? 나의 거지를 빼앗긴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빙그레, 우리 함께 오데오를 무찌르자. 재밌겠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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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왜, 잠깐만. 어, 왜. 나 복도 못 벗어나. 아이씨, 뭐야. 오데오 형! 오데오 형! 지금 오줌 쌀 때가 아니에요! 빙그레가 싸우지요! 드디어 때가 왔군. 난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 진짜 싸움은 참는 게 이기는 거야. 형으로서 참게. 어? 빙그레가 반이 꼬신다는데? 놈아! 가슴은 봐! 반반반 봐! 빨리 싸우러 가요! 아, 이따 싸우자고 해! 어, 이따가요! 지금은 복수 반 쌌고 이제 똥반 싸야 되거든. 아이, 이 와중에도 진짜 씨. 어, 저기 봐! 오대 오빠랑 빙그레랑 싸우나 봐! 자, 두 분 싸우는 거죠? 넷, 파이트!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처럼 얼굴 반, 기럭지 반, 완벽한 네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형 거울 보면 맨날 거울 깨지죠? 형의 외모가 너무 보이셔서. 너야말로 여자들 다 죽이잖아! 너의 그 살인 미소로! 형 힘 묻었어요! 너야말로 얼굴에 풀 묻었어! 완전 재밌네. 형 왜 맨날 똑같은 짓만 입어요? 너야말로 어깨에 짐 내려놨지. 멋짐. 아니, 둘 다 역겹게 뭐 하는 거야? 그냥 남자답게 치고 받고 싸워. 아, 그래요. 나도 주먹으로 싸우죠. 형이니까 선방식 해줄게요. 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간다. 야! 간다. 오, 오. 내가 졌어. 뭔 소리예요? 형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이겼어. 어? 내가 이겼다고? 아니, 근데 왜 찜찜하지? 아! 어? 뭐야? 아! 아니, 맞은 건 빙그레인데 왜 형이 쓰러져요? 오데오 형! 오데오 형! 오데오 형 괜찮은 거예요? 아, 곽병 알 겁니다. 기침하고 그러던데, 곽병이에요? 아, 이거 주인공 병입니다. 그 뭐든지 자기가 그 주인공이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병이에요. 아니, 그런 병이 어딨어요. 아, 그래서 걸지들이 좋아하고 발가락 쓰는 것도 좋아한 거구나. 심지어 싸움까지 잘하고. 아, 머리. 아, 여긴 어디지?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내가 빌려간 돈도 안 갚아도 되겠다. 그건 기억나. 57,230원. 뭐야, 의사쌤, 오대호 형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어, 방실아. 뭐라고? 지금 와달라고? 알겠어. 오빠가 할게. 방실이 전화? 와, 의사쌤, 오대호 형 무슨 병인 거예요? 그 관종병입니다. 자신이 쓰러졌을 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아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큰 병이라는 거죠? 그럼 오대호 형 어떡해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어, 방실아! 아, 유익한 반, 재미반, 급식광고 4권 사달라고? 아, 품절이라고? 괜찮아, 그거 인터넷에서 사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어. 아, 직접 사달라고? 그래, 오빠가 사줄게. 여자들은 다 내 거야! 야! 봉주야, 괜찮아. 아, 난 남자 알레르기가 있는걸. 간지러워. 봉주 괜찮아? 방실이한테 전화가 와. 저 형 만만한 상대가 아니겠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아니 왜 자꾸. 아니 왜 방실이가 신경 쓰이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나 같은 요네요네 요네인이 직접 서점 가는 건 부끄럽고 오대호 오빠가 급식한고 4권 사주면 빙그레한테 선물해야지. 얌탱아, 너는 잘생겨서 거울 보면 거울이 깨진다며? 그만하자. 야, 그만 놀려. 아, 거울이 왜 깨져?
아, 너까지 날 놀리네. 야, 누가 봐도 나 못생겨. 거울이 왜 깨져? 못생겨서 깨지게. 그만해.